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Well, I'm proud to be, as I said, the first vice president, first black woman to serve with a black president.네, 미국 대선 1차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에선 이 대안 찾기에 고심 중인데요.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의 대체 후보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미국 대선 상황. SBS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바로 꼭 일주일 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론에 대해서 이현식 의원께서 출연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 사퇴론이 더 거세졌네요. 그러게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버틸 거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왜 선거를 앞두고 설이나 추석 같은 연휴가 있으면 네. 그 연휴 민심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이제 각자 지역구에 가서 듣고 오는 민심이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국면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그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7월 초가 독립기념일 연휴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각자 지역구에 갔다가 이제 일요일 임박해서 모였고 곧 네.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의원들이 지역에서 듣고 온 민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CNN에 그 우리 SBS로 치면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처럼 네.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아, 그 의학 기자가 있습니다. 산제이 굽타라고 세계적인 네. 유명 인사인데 이 사람이 그 바이든 대통령 TV 토론 이후에 많은 의사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또 서로 논의를 해봤다. 그런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날 TV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거는 치매나 기타 혈관 문제로 인한 인지 저하에 관해서 네. 다양한 검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식으로 그 얘기가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되거나 시일이 지난다고 해서 과연 나아질 상황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바이든 대통령 예정돼 있던 요새 일정은 강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완주를 꼭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현재 나와 있는 뭐 본인의 발언도 그렇고 네. 그 일정 소화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이후에 그 동부 쪽에 이제 경합주들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어요. 또 매체들과 인터뷰도 갖고 있는데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기피해왔던 대중과의 직접 접촉을 늘린다. 또 하나는 네.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본대로 정해져 있는 것만 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대화도 그 임기응변을 통해서 바로바로 소화할 능력이 현재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게 뭐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아까 앞부분 VCR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하느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모를까 그냥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느님 나왔다는 거는 설득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참 민주당도 골치가 아프죠. 네, 자 그런데 미국의 라디오 진행자 네.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인터뷰했다가 그 사임을 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이 네. 그래서 TV 토론 뒷수습을 하느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각 지역에 유세를 갈 지역의 라디오 방송 진행자들한테 제의를 한답니다. 네.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이런 것만 좀 물어봐 주세요 하고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예. 정해진 이대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가 단독 인터뷰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이제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그 흑인 여성 라디오 진행자가 네.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보통 사실 그 대통령 인터뷰를 어레인지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좀 물어봐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궁금한 게 많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아든 진행자 입장에서는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네. 그것도 물어보되 거기서 더 나간 이른바 팔로우업 질문을 한다든가 네. 대통령이 좀 당혹스러워할 만한 질문도 대놓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방송 그렇죠. 진행자들인데 네. 이 흑인 진행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시킨 대로만 했다. 거의 예. 그래서 예. 이제 바이든을 감싸주는 데에 이용당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일었고 오. 결국은 본인이 방송을 사퇴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이든 참모들 입장에서는 TV 토론의 여파를 좀 수습을 해보고자 인터뷰를 어린지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곤란한 논란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언론들에 따르면 이제 하원 민주당의 원내 대표와 네. 각 상임위 간사들이 이제 화상으로 대화를 했다고 해요. 어제 그 자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 줘야 된다는 얘기가 다수를 이뤘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이번 11월 5일 선거가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고요. 투표용지에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가 같이 들어가는 주가 많습니다. 네. 주지사를 새로 뽑아야 되는 주가 11개. 그다음에 상원의원이 이번에 3분의 1이 바뀌고 네. 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를 새로 뽑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른바 탑 오브 더 티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선거에서.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흔들한 상태라면 민주당의 주지사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자리가 날아갈까 봐 겁이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태 우려가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어제 이 필라델피아의 한 흑인 교회를 찾아서 이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I know with every fiber of my being, I know I'm going to look like I'm 40 years old, but I've been around a little bit. But all kidding aside, you know, I've been doing this a long time. And I, honest to God, have never more optimistic about America's future if we stick together. So I really mean it. We've done, the world's looking to us. Not a joke. The world is looking to America. We must unite America again. That's my goal. That's what we're going to do.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direct our troop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뭐 마흔 살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했다는데 네. 실제로 이날 연설은 되게 힘이 있네요. 예, 그리고 저 표현이 혹시 그 맥락을 떼어놓고 들으시면 네. 저것도 말실수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이 바이든이 너무 늙었다 논란이 나오니까 네. 백악관 대변인이 그 요새 80살은 40이나 마찬가지다, 정정하다. 네. 영어 표현으로는 80 is new 40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아. 그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농담을 한 건데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쓰는 것과 네. 지금 처지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은가.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